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막 개운치 않다, 무겁다, 아우 상근만근이다, 노곤하다, 늘어진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네. 실제로 만성피로 환자 중에 5명의 1명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.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만성피로가 잘 해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. 이 만성피로가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떤 큰 그 질병의 증상은 아닌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시는 게 조금 더 걱정인 게 몇 년 전에 많이 좀 아프셔서 유서까지 쓰셨다고. 그때 깜짝 놀랐어요. 네.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10년 전 제가 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우연하게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어요. 저의 남편이랑 둘이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를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촬영팀 다 내보내시더라고요. 다 나가 있고 김현 씨 신랑분만 두 분이 앉아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더니 김현 씨 그 머리에 종양 두 개 있어요. 두 개 발견됐는데 그 물론 뭐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뭐 여기를 뚫어서 머리를 뚫어서 호의를 쌓아야지 된대요. 이 혈관을 못 찾으면 언제 쓰러질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. 김혜연 씨 뭐 생각하고 계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울었던 거를 다 울었던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저희 남편밖에 모르기 때문에 혼자 뭐 숨어서 막 아이들이 또 모르니까 또 엄마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봐 말씀도 못 드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바닥까지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아이들 앞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 앞으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써서 글을 글을 남겼죠. 근데 글을 쓸 때 보니까 너무 일일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억도 없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아이들이 가장 밝혔고. 지금까지도 저희 친정 부모님 저만 보고 사시는데 엄마 아빠가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.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사실은 한참 지난 얘기인데 지난 얘기니까 지난 얘기인데도 이렇게 그때 되면 이렇게 울컥해요.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수술 날짜 받기 며칠 전에 S대 큰 병원에서 전화 오셨어요. 혈관 하나 찾았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수술 안 하고 정말 치료받고 그리고 또 뭐 건강관리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해졌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아, 그때 우리 다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네. 예. 그때 얼마나 많은 이제 생각을 했겠어요.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 포인트가 있어요. 너무나 힘든 건 울었던 장면을 다시 얘기할 때는 그 생각이 그대로 다시 들어와서 그 감정이 또 다시 나오니까 어쨌든 큰 병을 뇌종양이라는 이제 큰 병을 잘 이겨내서 정말 다행이죠. 정말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났지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지났지만. 감사합니다.